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어려운 안녕하세요. 김소민. 한국의 한류문화 맡긴 맡다가 마주에서 기억 옆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오늘은 여기 인사동 북쪽, 인사동 북쪽. 인사동 북쪽의 그 인사동길 입구입니다. 여기에 인사동이 생겼네요.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리액션만 해주세요. 신기한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많이 좀 가볼게요. 옆에 분들 아직도 박수가 좀 느린 것 같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공연 시작 전인데요. 마지막으로 박수 치는 연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의자로 깜짝 놀랄만한 거 딱 보여드리면 맞춰서 하나 둘 셋에 맞춰서 박수를 빡 쳐주시면 됩니다. 아까 본 거야. 하나 둘 셋 셋. 얼마 전에 어린이날이기도 해가지고 요 제가 어린 친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마술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5세, 6세, 7세 정도 되는 친구 중에 나는 선물 받고 싶다. 손 뻗죠. 여러 명이 있네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된 친구 내렸다가 하나, 둘, 셋에 맞춰서 제일 빨리 된 친구를 한번 가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오케이. 잠깐만요. 우리 칼 들고 있는, 저거 법을 들고 있는 지금 몇 살? 네. 인사동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추모전을 했습니다.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여기는 인사동. 인사동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날씨도 좋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마스크 시대, 오미크론 시대가 거의 마무리되는 때입니다. 인사동 안녕 인사동 인사동이 안녕 인사동 안녕 사람들도 많고 한국 사람 외국인도 많이 있는 풍경입니다. 인사동의 풍경입니다.
얘는 안 갔지. 야, 얘는 언니랑 갔구나. 나 안 가봐. 쌈주. 동방이고. 쌈주께 좀. 엄마. 그러게 한번 들어가 보자. 굉장히 활기찬 옛날과 같은 그런 풍경입니다. 인사동의 풍경입니다.
인사동의 순정이. 고맙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를 선택을 해놓고 이 번호를 맞추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네.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 이거 좋아하는 번호 뭐야? 몇 번? 몇 번 할 거야? 빨리. 자기가 좋아하는 번호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빨리 가. 엄마는 이렇게 놓게. 자, 이렇게. 이렇게 놔. 자, 이렇게 돌려서. 아, 던지면서. 인사동의 스타벅스. 파인트리 코리아. 올라가서 이제 플랫. You know, yeah. You go store, this place. This is also 5,000. 아, 뭐 6,000. 6,000 and this is just 6. 네, 인사동의 풍경입니다. 자, 여기가 강원도입니다. 메이커 온도가 80도입니다. 14,900원씩. 아디다스, 휠라, 뉴발란스요. 자, 전문역시에서요. 네, 인사동 골목의 풍경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TV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동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